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양평 쪽에 방 하나 얻어서 이렇게 공기 좋은 데 가서 있느라고 좀몇달 있었습니다. 새벽 한 시쯤 되면 가끔 비명 소리가 들리곤 했었습니다. 이제 암 환자들이 참 많이 요양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의 통증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새벽에 통증이 오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비명을 지르고, 영락없이 조금 있으면 앰뷸런스 오고 하는 일을 꽤 자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암 친구들이, 암 환우들이 말기 때 당하는 그 고통이,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통제로도 잘 진정이 되지 않는 그거를 겪어야 하지요. 제일 암 환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는 것이, 물론 죽음도 무섭지만 대부분은 죽음보다는 그 통증, 고통을 더 많이 무서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비명을 제가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타내질 않아서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도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답니다. 다시 재발돼서 그 과정을 내가 겪는다면 잘 겪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70을 살았는데, 또원 없이 살았는데, 자녀들 다 걱정 없이 잘 자라주었는데, 당장 하나님 오늘 가자 하신들 제가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암 환우들 중에는요,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 어떡하나, 어린 것들 어떡하나, 우리 남편 어떡하나, 우리 아내 어떡하나 해서 그 죽음 자체도 두려움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암 환자들 중에는요, 그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이해가 됐어요. 왜 그렇게 공황장애까지 일어나?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라 그러셨잖아요. 어느 정도여야 위로하죠. 어느 정도여야 위로하죠. 그렇게 그 단말마적인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를 둔 엄마가, 젊은 아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아내 아들 걱정하고 그러는데 가서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손만 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하는 능력이라도 주셨다면, 그러면 위로가 되겠지만, 그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말씀, 그냥 하나님 제게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고, 이제 시작한 것이 그냥 제가 하는 게 설교하는 일이니까, 첫 생각을 다른 그 정보에 뺏기지 말고 말씀으로 선점하자. 그래서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시작했고, 그 다음에 CMP 집회 그냥 저질러서 시작했죠. 근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큰 일을 하나님이 그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구독자도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기다려서 은혜를 받고 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사역을 그 날기새와 우리 CMP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쓰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해서 그러는데, 우리 CMP 집회도 여러 번 참석하셨던 어느 분, 지난 2월 초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고 달러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그 날기새와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 시간과 CMP 집회를 통해서 큰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더라고, 아버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말도 참 마음에 맺히고 잊혀지지가 않네요. 하나님 앞에 방송을 들으시다가 나는 죽어도 좋아요, 우리 김 목사는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셨다는 말씀을 듣고 참 마음에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딸이 그 은혜 때문에, 그 작은 방송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고통, 마지막 말기 고통을 천국처럼 보냈다 하는 말이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쓰시는구나. 말기암 환자가 그 고통 중에, 그 어른이 그러셨다 그래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그러면서 품에 안기겠다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 은혜 받는 시간 때문에 천국 같았다. 이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확 바꿨어요. 키워야 되겠다,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내가 한70% 정도 힘으로 쏟아서 이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과 같은 컨텐츠를 하나 둘씩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겠지만 늘려나가고, 그래서 우리 암 환우들이 날기새와 같은 시간들을 하루 중에 여러 번 경험하면서 고통의 시간도 있고 절망의 시간도 있고 천국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생명 걸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헌신하기로, 하나님이 마지막 저에게 주시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성격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결정하면 흥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앞뒤 잘못 가리거든요, 아이들처럼. 그래서 요 며칠 동안 페이스북이나 뭐 이를 통해서 제가 흥분해서 올린 글들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방송국을 만들고 좋은 날마다 기막힌 새벽과 같은 컨텐츠들을 기도하면서 기획하고 계획해서 개발하고, 또 좋은 카페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만 만나지 말고, 뭐 불금 몇 사람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 찾아서 와서 만나서 차 한잔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있게 한다면 좋은 사역이다 생각하고 이런저런 꿈을 꾸기 시작하고, 잠도 못 자고 너무 좋아서 그랬습니다. 근데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 있었습니다. 그거 할수 있어. 날마다 기막힌 새벽 1년도 안 됐는데 10만 명이 넘었잖아. 벌써 하루에 몇만 명씩 들어오잖아. 그 힘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지 하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녹음할 계획도 세우고 또 방송국 할 자리도 찾아다니고 쫓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왠지 자꾸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안감입니다. 금방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나치고 있구나.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무 까불고 있구나. 너무 까불고 있구나. 유튜브 조금 성공했다고, 사람 숫자 믿고, 돈잘 모은다고, 이까짓 거 문제 없어. 이러면 실패하겠구나, 이러면 큰 낭패를 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모세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 경험이 있던 모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죠. 홍해를 건넜으니까. 광야에서 물이 안 나와서 쩔쩔맬 때 모세는 홍해도 건넜는데 이까지 반석에서 물을 못 내랴 하는 자신감이 만만해서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두번 쳐서 물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세요? 너 드러냈잖아. 네가 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나를 감추었잖아.
이게 모세의 치명적인 그 생애 실수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내가 그 모세의 마음이구나. 날기사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한다고 기고만장했구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목회 어려움 없이 큰 목회 좀 하고 저기 했기 때문에, 아, 그것도 했는데 이걸 못할까? 뭐 쉽게 말하면 여리고성도 뭐 무너뜨렸었는데 아이성 같은 이 정도 일이야. 뭐 하나님 안 도와주시길 바란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하는 착각에 빠진 거죠. 예, 오늘 본문 4절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이런 심리 상태에 있고 그것이 이제 두려워서 깨닫기 시작한 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가 막힌 오늘 꼭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손들에게 다 전해요. 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징이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무슨 초막절을 행함으로, 뭐 또 유월절 잔치를 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패스오버의 사건도 다 전하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할 때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능력을 전하리로다. 예, 뭐 CNP 방송국에서 제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랬을 때 그만큼보다 중요한 게 있지 않아요?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할 때 하나님이 행하셨어.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어. 그런데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뒤로 감추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러고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를 너무 자신감이 있으니까 기도할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것을 잘 드러내는 사역이 돼야 이 사역이 성공하겠고, 성공해도 위험하지 않겠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고통 중에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Soli Gloria Deo. 그리고 자신감을 버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는 말씀 기억하고,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바닥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라 하는 때에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긴 시간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깃발이 들려지는 때, 하나님의 총성이 울릴 때,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서 이 하나님이 제 마지막에 허락해 주신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찬송가 214장 제가 골랐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제가 너무 자신만만해서요, 하나님의 도움 받을 생각을 안 했잖아요. 이 정신 나간 인간이. 그래서 오늘 이 찬송,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이 찬송 골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서 모든 영광과 거룩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이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 위로하는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도 시작하게 하시고 CMP 집회도 시작하게 하셨는데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아이의 것을 하나님 크게 귀히 써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위로받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해주신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벌써 사탄에게 쏘아서 그게 내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내게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귀한 일을 하나님의 힘과 도움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서둘렀던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증거하지 않고 자신을 은연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냈던 하려고 했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해하셨던 것, 좋지 않게 생각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재밌죠? 저는 재밌네요. 이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언뜻언뜻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샛길로 빠지는데 날마다 말씀 생각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잡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힘으로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